새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 구현에는 나노기술을 융합한 신시장 창출도 포함돼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나노융합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15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나노 원천기술 연구에서부터 이를 융합한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나노융합 2020 사업. 우리나라는 지난해 10개 정부 과제를 시작으로 나노융합 상용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 4,300억 원 등 총 5,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이 되면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나노융합 시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산업으로서 육성할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신규 과제에 83억 원 등 총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노융합 상용화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은 지난 8일 올해 사업 계획을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교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가 산업계와 연계돼 상용화 후보 과제가 선정되고 이르면 3년 내에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나노 유연 소자와 고효율 에너지 변환, 고성능 자원 처리와 나노 기반 기술 등 4개 세부 기술 분야의 상용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원래는 그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일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산업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그 현장 기술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노 기술은 미국과 일본, EU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그러나 기초 연구와 상용화 개발이 따로 진행되는 등 실용화와 상용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나노융합 산업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